늘 지구의 안위를 위해 싸워온 최강팀 어벤져스. 그러나 그간의 전투로 인해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심각했죠. 그들은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국 스타크와 배너는 멤버들 몰래 평화 유지 프로그램 울트론을 개발합니다. This one, this very vulnerable blue one, needs Ultron. 하지만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하고 울트론은 고도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악당으로 변모하고 말죠. You take away my world, I take away yours. 게다가 초능력을 가진 쌍둥이 남매까지 가세해 혼란에 빠진 어벤져스를 압박해오는데요.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울트론의 폭주에 도심은 초토화되어버립니다. 팀 결성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어벤져스. Avengers, time to work for a living. 과연 그들은 사상 초유의 강적을 물리치고 지구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천만 흥행 돌풍을 일으킨 초특급 액션 블록버스터. 더군 무비의 선택,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안녕하세요. 씬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 감독 민규동입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국내에서 개봉한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천만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죠. 한국 로케이션 때문에 개봉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군데 쪽의 로케이션을 감행한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마블 역사상 최고의 스케일을 자랑하는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는 수많은 캐릭터에 집중하면서 오락영화의 본분에 아주 충실한 작품이죠. 각자의 프랜차이즈를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한 작품에 모인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토르를 가장 좋아합니다. 멤버들 중에서 유일한 신의 존재죠. 빨간 망토 덕분인지 슈퍼맨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보여주는 아주 오묘한 매력도 상당합니다. Whosoever be he, worthy shall have the power. Whatever, man, it's a trick. Please be my guest.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멤버들끼리 토르의 망치를 들어올리면서 내기를 하는 장면이 깨알 같은 재미를 안겨주고 있죠. 거만하게 여유를 뽐내던 토르가 캡틴 때문에 순간 움찔하는 표정이 아주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반면에 아이언맨에 먼저 눈길이 많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좀 단선적인 캐릭터가 아니고 토니 스타크라는 존재가 항상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멤버들 간의 평형도 많이 흔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주체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This could have been avoided if you hadn't played with something you don't understand. I'm sorry. It is funny. 어벤져스의 그 팀 리더가 캡틴 아메리카인데 어떨 때는 아이언맨이 더 리더처럼 보이는 그런 능동적인 지점이 아이언맨의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토르와 아이언맨을 포함해서 총 6명의 멤버만으로도 주인공이 넘쳐납니다. 이번에는 다른 캐릭터들이 보란 듯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래는 토니 스타크의 인공비서 자비스였었죠. 아이언맨 시리즈부터 어벤져스 1편까지 목소리만으로도 감초 역할을 충분히 해냈는데요. Jarvis, you ever hear the tale of Jonah? I wouldn't consider him a role model. 이번 영화 드디어 육체를 드러내면서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Thank you. 실제로 목소리 출연을 해왔던 배우 폴 베타니가 직접 연기를 도맡아서 더욱 반가웠는데요. 극 중에서도 어벤져스 팀 파워에 새로운 수혜를 담당했습니다. 특히나 아무도 들지 못했던 토르 망치를 드는 장면은 초반 내기 장면의 복선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어벤져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을 한 번에 모은 단순한 이벤트성의 기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편에서는 뭘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우려를 단번에 잠식시켰죠. 1편이 팀원들이 모이는 과정을 좀 보여줬다면 2편은 멤버들끼리의 충돌, 화해, 전사 스토리까지 깊이를 더해서 훨씬 흥미로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새롭게 투입된 캐릭터인 스칼렛 위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상대의 생각을 조정하는 염력을 통해서 어벤져스 팀원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게 되죠. 그 설정은 자연스럽게 멤버들의 트라우마를 끄집어 올립니다. Are you ready for our dance? 그리고 자기 내면의 어둠이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기도 하죠. The war's over, Steve. We can go home. 저는 그 멤버들이 보는 플래시백 중에서 토니 스타크가 겪는 플래시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모두가 과거를 떠올릴 때 혼자 미래의 이미지를 보기 때문이죠. 그 이미지가 굉장히 오싹한데요. 자신의 실수로 모든 멤버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을 수 있다는 내면의 두려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could have saved us. 토니 스타크가 내면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울트론으로 변하면서 가장 강력한 적이 되고 만다는 아이러니가 잘 표현된 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캐릭터의 사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토리의 힘이 꽤 탄탄한데요. 그리고 다음 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절한 스토리 분배와 캐릭터의 균형도 잘 이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편이 처한 역할이자 운명이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1편보다 세계관이 훨씬 깊어진 이 편이 그 이후로 다소 좀 무겁고 진중한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슈퍼히어로물 장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려한 액션 시퀀스들 때문에 사실 지루할 틈은 없습니다. 총 3,000개나 되는 쇼트에서 시각 특수 효과가 동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마블에서 만들어진 영화 사상 최대치의 숫자로 갑니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 아주 진일보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액션의 백미는 바로 아이언맨의 헐크버스터가 아닐까 싶어요. 헐크는 마블 히어로 중에서 그 파워가 아주 압도적이죠. 특히나 이성을 잃으면 아군과 적군의 구분 없이 공격력을 과실하거든요.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토니 스타크가 발명한 특수 슈트가 바로 헐크버스터입니다. All right, everybody, stand down. 1대1로 맞부딪히는 육중한 액션의 쾌감이 상당한데요. 슈퍼히어로 무기 진화에 있어서 정점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뭐니뭐니 해도 어벤져스 팀이 한자리에 모인 전투신의 위력을 빼놓을 수가 없죠. This is the best I can do. How can you possibly hope to stop me? Like the old man said, together. 완벽한 대응을 갖춘 어벤져스가 울트론에 맞서서 싸우는 장면인데요. 컨셉 아트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액션 콘텐츠들이 아주 감탄을 자아냅니다. 네, 효과적으로 활용된 팬 기법과 또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슬로우모션이 극강의 볼거리를 제공해줍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드디어 내년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의 스칼렛 위치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마블의 영웅들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과 블랙팬서까지 정말 수많은 캐릭터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10년을 집대성한다고 하는 이 작품이 과연 얼마나 더 진화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빛나는 한 것은 블랙 위도우의 과거가 밝혀지는 장면입니다. It's time for some mind games. 스칼렛 위치의 염력에 동화된 블랙 위도우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합니다. 스파이 용병으로 훈련받던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괴롭히는데요. We'll celebrate after the graduation ceremony. What if I fail? You'll never fail. 이때 그녀의 교육관으로 등장하는 배우가 바로 줄리 델피입니다. 짧은 등장에도 색다른 존재감을 과시하죠. Sloppy. 폭력과 어둠으로 점철된 과거 서사가 섬뜩한 이미지를 안겨주는 장면이자 블랙 위도우만의 단독 시리즈를 기대하게 만드는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한국 로케이션 액션 시퀀스입니다. 악당 울트론에 대적하기 위해 어벤져스가 출동합니다. Two minutes. There. It's a truck from the lab. Right above you, Cap. On the loop by the bridge. 캡틴 아메리카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위에서 전투를 벌이죠. Leave me alone! You know what's in that cradle?
the power to make real change. I wouldn't call it a comfort. Stop. 블랙 위도우는 오토바이를 탄 채 서울 한복판을 질주하고 도심 곳곳을 누비며 화려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에서 어벤져스가 펼쳐내는 전투씬은 굉장한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가 한국 로케이션을 진행한 대목에 경외감이 솟구친 명장면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70점, 오락성 90점, 스토리 75점, 연기 75점입니다.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한 줄평입니다. 마블의 직소 퍼즐을 환상적으로 재조립한 강력한 속편. 지금까지 저희의 손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함께하시죠.